5G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지는 대신 그만큼 멀리 못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을 기존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전국의 커버리지를 점차점차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5G 핸드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테스터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뭐 다른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 5G 관련해가지고 영상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5G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좀 그와 비슷하게 제가 현재 LTE를 쓰고 있는데 LG U+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5G 단말기, 5G 스마트폰이 얼마 없어요. 그 소리는 기지국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재밌는 점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G, 3G 사용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는 막 지하로 내려가고 어디 막 깊숙이 들어가도 문제없이 터지고 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LTE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거나 그러기만 하면 LTE 수치가 막 줄어들어가지고 핸드폰을 사용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뭐 통화를 한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이러한 주파수들이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로운 가장 최적화된 주파수를 채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아마 좋은 순서대로 가져갔던 게 SK 그리고 KT, LG 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핸드폰 잘 터지는 거 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SK가 가장 잘 터진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IT 관련해서 기술들이 엄청 많이 발전을 하고 3G를 넘어서 뭐 와이브로 LTE 그렇게 두 개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전환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KT 쪽에서 와이브로를 좀 빨리 선점해가지고 이것을 좀 밀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LG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LTE 쪽을 선택을 하고 그쪽을 선점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LTE를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버리지도 먼저 확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으로 LTE가 짠 하고 나왔을 때 LG가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커버리지를 다 커버했고 KT랑 SK 같은 경우는 뒤늦게 막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LTE 하면 LG이지 않나 좀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주파수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 딴 길로 샜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4G, 5G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파수 영역대가 이제 사용을 다 했다 보니까 고주파수 영역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낮은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할 때는 진동폭이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나갈 수 있는, 멀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영역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간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이 터지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대신 진동폭이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데이터를 실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동폭이 워낙 적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못 실는 좀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터넷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였고 속도가 느린 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뭐 기술력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만약에 고주파수나 좀 빠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술이 부족해서 한 무전기 정도로밖에 쓰이지 못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LTE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고 어느 정도 고주파수 영역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고주파수 같은 경우는 진동폭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멀리 못 가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데이터를 엄청 많이 실어 나르는 대신 얼마 못 가는 거. 대신 순간적으로 엄청 힘이 세겠죠. 뭐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실어서 빨리 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벽을 뚫고 가지를 못해요. 만약 진동폭이 작으면 이런 식으로 살짝 피해서 간다라고 해야 되나?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요즘은 기술들이 조금 많이 나아지고 막 기지국들도 막 쉽게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짧게 가고 있는 거 좀 그런 것들을 기지국을 좀 많이 설치하고 그 안에 있는 요즘 IT 기술로 해결을 하면서 많이 보완을 해서 저희가 LTE를 그나마 괜찮게 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금 봤습니다. 자 그럼 5G 같은 경우는 4G보다 더 고주파수 영역대를 사용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겠죠. 뭐 대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연격대의 주파수가 아니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간섭은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주파수 간섭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기 딱 좋은 게 블루투스 장비들과 막 와이파이랑 주파수 영역대가 좀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선 장비를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와이파이들이 좀 많으면 막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거나 뭐 아니면 블루투스 장비를 사용할 때 마우스 같은 거 사용할 때 엄청 끊기는 현상들을 좀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주파수 영역 간의 좀 충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5G 영역대로 가면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사라지긴 할 거예요. 자, 제가 왜 5G에 관심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제가 설명을 좀 두서없이 하기는 했는데, 혹시 제가 다음 할 말이 예상이 되시나요? 5G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지는 대신 그만큼 멀리 못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을 기존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전국의 커버리지를 점차점차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이 그냥 많이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그 내가 가까운 기지국이랑 통신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IT 기술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좀 실험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커버리지, 얼마나 서비스 지역이 많은지 그 지도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인터넷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봤는데, 서울 지역은 뭐 거의 다 되는 것처럼 나오고 지방은 뭐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5G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G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게 서울 지역에서 거의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면 다 LTE로 바뀌어버린다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G보다 5G는 기지국을 좀더 촘촘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아직도 엄청 많이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아마 5G를 점점 넓혀가면서 보급화하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5G 핸드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테스터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5G를 사용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커버리지가 적어도 전국에 한 3분의 2 이상 확보가 됐을 때, 그때 정도야 좀 제대로 쓸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아예 5G를 조금 고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4G, 5G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데이터 전송 속도 빨라지는 거, 광고에 나온 것처럼 확실히 빨라지기는 합니다. 대신 기지국이 더 촘촘히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5G를 이미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있다 보면 그 커버리지 안에서 점차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5G를 구입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구입을 하지 않는 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 공짜폰으로 5G를 쓸수 있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한 번쯤 사용해 볼 만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지국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LTE, 4G 이거 같은 경우는 실험을 이미 다 겪었고 검증까지 된 그런 통신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5G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조금 나중을 보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주저리주저리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유용한 정보들 계속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재밌는 제품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